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중국 하면 이분, 이분 하면 중국.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거 말고는 뼛속까지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전병소 소장님 오랜만에 모셔서 중국의 지난해 그리고 올 2020년의 중국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젊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무슨 좋은 약재 개발됐어요? 뭐 피부도 좋아지시고 왜 그러죠? 그게 중국말로는 이제 파이마피라고 그러는데요. 파이마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아, 지금 이 프로가 하는 짓이 그런 거다. 아니 저 청취자분들 아시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빈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남 칭찬 안 하려고 하고 저 그 시간 있으면 나 잘난 척하자. 이게 갑자기 불금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아니, 정말요?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을 만큼. 안색이 오늘은 좋으십니다. 중국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2019년 중국을 이런저런 뉴스들이 뭐 영향을 많이 줬겠죠. 지난 2019년의 뉴스 키워드 이런 걸 좀 꼽아보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좀 쭉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뽑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번은 뭐 보나마나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렇죠.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우리도 꽤 많이 들었고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한 1, 2년 지켜보시니까 이게 본질이 뭐든 뭘까요? 그렇게 여쭤보면 좋은 질문일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게 합의를 봤다고 이제 해서 주가도 오르고 분위기 아주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 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늑대가 나왔다. 개를 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늑대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미국이에요? 뭐 미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험난한 협상이 기다린다. 그래서 1단계 합의는 이것은 양국의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쇼다. 그래서 그 20개월 동안 치고받고 13번이나 이 칼싸움을 했는데 정작은 이게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이 전화 통화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합의 내용이 아주 이제 특이한 것이 뭘 합의를 했냐고 그랬더니 5,500억 불 보복 관세 때린 것 중에서 1,100억 불에 대해서 원래 15%로 10%에서 15% 올리려고 하던 거를 그걸 7.5% 2.5% 달랑 낮추는 것이 미국이 양보한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리고 중국은 뭘 했냐고 그랬더니 한 2천억 불 더 사줄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이제 목을 메고 있는 농업 지역의 표와 관련되는 농산물 수입을 네. 이걸 320억 불에서 한 500억 불 정도를 더 사준다. 예전보다. 이게 합의예요. 근데 이게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합의라고 그렇게 떠들 만한 사안이냐인데 문제는 누가 더 급했냐 보면 중국은 타임 테이블이 없어요. 언제 사주냐? 500억 불을 이게 기한이 없어. 그래서 미국은 이 타임 테이블을 박으라고 하는데 중국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이게 진동치 않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초일기에 몰린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연말 전에 성과를 하나 내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급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사이에 13차례 협상의 그 담당자를 보면 장관급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걸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발표해버리고 중국은 장관도 아니고 6개 부처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합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 그 형식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놓고 보면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래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와이오주 농업 지역에 가서 트럼프하고 폼나게 사인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이게 시진핑은 안 가고 료흐가 뉴욕에 가서 사인하고 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인의 담당자를 놓고 보면. 격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합의를 본 것이고 지금 사실상. 승부는 내년에 2단계 합의다. 그 말은 1단계 합의는 하나 만화였다 그 얘기죠. 그렇죠.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금 중간일 뿐이다. 그렇죠. 왜 합의를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여러 요구 중에 2단계로 미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공하고 늘공하고 싸우면 초반전에서는 어공이 강하게 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공 트럼프. 그렇죠. 그래서 4년 단위의 임기에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이 어공의 입장하고 그 임기 자체를 삭제를 해버린 이제 종신형 주석의 느낌이 강한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간의 싸움에서 이 어공은 초반전에 강하고 늘공은 후반전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힘으로 눌렀지만 중국은 시간이라는 전략으로 이것을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2단계 합의도 사실상 미국이 얻어내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내년이면 시간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그 미중 전쟁은 뭐 한국 언론에서는 무역 전쟁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역 전쟁 아닙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기술로 중국의 목을 조르는 것인데 목을 조른다고 하더라도 숨통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제재를 하고 하웨이 제재를 했지만 하웨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제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을 조를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하웨이 거 사지 말자고 하고 미국도 안 사고 다른 우방국도 사지 말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방국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하. 영국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겠다. 독일은 뭐 당연히 쓰겠다. 네.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을 그 중국의 이 수입 박람회 때 불러서 직사 대접을 했더니 프랑스도 하위 제품 쓰겠다. 그래서 구멍이 나버린 거죠. 알겠어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그 다음에 4년 동안에는 트럼프는 이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 가는 건데 그때는 중국도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내심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되는 것이 중국이 싸우는 데는 월등히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IT하고 금융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무역으로 이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으로 이거 돈 털어가면서 중국을 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인데 미국이 원하는 그렇죠. 그런데 공화당은 뭐가 강하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방산, 뭐 석유 이런 전형적인 전통 산업의 강자예요. 그래서 지지 세력들도 항상 이제 이쪽이고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은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주 지지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으로서는 겉으로는 트럼프의 낙선에 이제 기대를 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IT의 칼로 공격하고 이 금융의 창으로 찔렀을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거 대충 그림 맞춰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중국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했다. 는 느낌은 이런 느낌은 이제 주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번 합의도 자세히 보면 실익이 별로 없는 제 합의를 했는데 왜 했냐. 그것이 미국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중국을 보면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하고 붙어서도 지지 않았다. 이것을 연말에 이제 온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죠. 실익이 없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체면 세우기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요 정도의 합의한 걸로 보면 다들 야, 중국 생각보다 선전했네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내년에는 그럼 더 이런저런 덜컹거림이 있겠어요. 항상 트럼프와 중국은 사이에서 하는 거 보면
협상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트럼프는 갑자기 또 어떤 카드를 꺼내서 보복을 하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시장에는 또 쇼크로 다가오고 그래서 관건은 저는 트럼프 지지율에 있다고 봐요. 트럼프 지지율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달라질 겁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러면 죽어주는 형태를 낼 것이고 떨어지면 네. 예. 시간 끌기로 가겠죠. 지지율이 높으면 좀 봐주는 느낌을 드는 건 재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그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봐줄게 하고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저것이 이제 그 심리적인 이펙트가 있겠죠. 트럼프의 목적은 그럼 중국을 결국 견제하는 건가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그 재선 카드에 활용하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그게 이제 같을 수는 그 목적이 같다면 같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둘 다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둘 다 얻어진다가 될 텐데. 그래서 둘 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입지도 중요하고 이제 국가의 운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중국의 부상을 막는다는 것은 저것은 국가적 사명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일본의 경우를 1985년부터 이제 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에 압력을 넣었을 때 예. 그 일본을 자초시키는데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985년에 일본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 이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경제 규모로만 봐도 거의 10배나 그렇죠, 더 커졌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뭐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무대뽀의 막가파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땐 트럼프 천재입니다. 뛰어난 전략가 전술가예요. 그래서 뉴욕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유펜 나왔어요. 44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고수예요. 방송 진행도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트럼프의 수를 놓고 보면 중국은 반드시 자초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4년 만에 자초시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거 모르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자초시키려면 적어도 공화당이 세 번은 집권해야 된다. 12년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져버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각성만 불러오고 이것이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거에도 보면 일본을 자초시켜서 지금 중국의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됐던 일본을 자초시키는데도 이 81년부터 92년까지 공화당이 내리 세 번 집권을 했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을 자초시킨 건데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이제 패권을 놓치게 되면 민주당이 들어섰을 때 일관성이 있겠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좀 진도 나가면 또 양쪽의 속셈을 좀 들어보려고 전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다른 키워드로 좀 넘어가죠. 오늘은 이런저런 중국의 키워드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외상투자법 이건 무슨 내용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이건 이제 외상투자법의 개정은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기술 훔쳐가지 마라. 네. 두 번째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영업기밀 빼가지 마라. 보장해라. 그리고 기술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마라.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외자 3법에는 여기에 저촉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쳤어요? 작년에 이것을 고쳤죠. 고치고 금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어제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것 하나가 이 중국의 법원에서 지금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그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말하는 것과 실행은 같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을 때 외자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하냐는 데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난번 10차 회담에서 결렬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WTO 가입하고 나서도 시장 개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실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행을 보장해라. 실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베이징에다 사무소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페널티를 뭐를 받을 것인지를 정해서 전 세계에 다 공표해라 했던 것이 10차 회담의 핵심 골자였어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한다. 주권 침해다. 법률 주권의 침해다 그래서 그걸 파토를 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외상투자법은 지금 법률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외국의 기술이라든지 영업 기밀을 보장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행의 단계에서 얼마만큼 지켜질 거냐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외상투자법은 일단은 법은 그렇게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조차 실천도 안 했는데. 법안에 보면 이제 외국 기업이 중국에게 기술을 강제적으로 양도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없앴다? 그렇죠. 이 법대로만 되면 이젠 미국은 불만이 없을 텐데 과연 실천을 하느냐는 관건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해 줄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27년 만에.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젠가요? 지준율을 또 한 번 0.5%포인트를 인하했던데 이 중국은 한번 안 그래도 이건 배워보고 가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나쁘면 금리 내리잖아요. 중국은 가끔 금리도 건드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잘 안 쓰는 지준율 인하를 하는 혹은 조이고 싶을 때는 지준율 인상을 하는 쪽의 카드를 주로 쓰더군요. 지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27년 만에 최저 성장이다 6%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 그러면 중국이 분기 GDP를 92년부터 발표를 해요. 그래서 분기로 예. 이제 GDP 수치를 연간으로 하다가 그런데 이게 6% 성장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 14%까지 성장했던 것이 6%가 반토막이 난 거죠. 뭐 이거 하드 랜딩이 분명한데 문제는 92년의 GDP에 대해서 지금 2019년의 GDP가 34배가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34배나 커진 것을 두고서 예전에 14% 성장하다 지금 6% 성장이 있기 때문에 최저 성장이고 이것이 하드랭인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7년 만에 최저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대대적인 그런 경기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점인데 이것을 이제 서방 세계가 그 어떻게 보면 서방의 관점으로 사회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GDP는요 서방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은 전체 이 GDP 중에서 기업으로 보면 63%가 국유기업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기업들은 다 국가기업이에요. 그래서 국가기업의 목적은요 이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면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너무 등을 너무 많이 쳐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의 특성이 3분의 2 가까운 것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GDP는 고용지표예요. 후생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고용인데 중국은 지금 그 중공업 시대에는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GDP 1%당 고용하는 숫자가 한 9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국에 중국에서는 경제가 얼마나 성장 잘하냐 뜨겁냐를 GDP 성장률로 보지 말고
고용량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게 합당하다 그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대학생이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 이제 이 나오는데 얘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90만 대였을 때는 9% 8%를 해야만이 7,8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GDP의 거의 이제 60%를 가면서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200만 명입니다. 서비스업 자체가 고용 유발이 잘 되는 산업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성장을 조금만 해도 고용이 충분히 나오니 그래서 1,2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엊그제 지준율 낮춘 거는 경기 부양책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다가 금리를 낮춰요.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 금리는 그대로 가만두고 지급 준비율만 계속적으로 낮춥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2012, 13, 14 요때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기가 돈 찍는 것 말고 외국에서 수출해서 갖고 들어온 달러는 중앙은행이 자기가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의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통화량이 자꾸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환체 발행해서 흡수하죠.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예. 중국은 통환체 발행이 아니고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의 이제 위안화를 바꾼 기업들이 바꿔서 자기 현찰을 갖고 있는 것이 은행 예금을 하니까 네네. 은행에 한국은행에다 제예치에 되는 지급 준비율을 21.6%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긴축의 목적으로? 그래서 긴축보다는 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수에서 발생하는 통화 증발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높여서 통화량을 줄인 거죠. 금리를 높여도 비슷한 효과는 없습니까? 서방 세계에서 쓰듯이.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가격 효과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거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예. 중국은 이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것도 지시하는 금리대로 그렇죠. 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금리대로 목적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해야 되면 은행들의 뒤에서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지준율을 수량적인 건드린다. 수량적인 목표를 갖고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6%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도 한 3% 뭐 후진국도 한 4% 수준이에요. 예. 5% 그래서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요것을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0.5씩 낮추면서 시중에다가 자금을 풀어주는 그게 그래서 부양책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양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번에 1월 1일 날 쉬는 날 이 0.5% 인하를 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왜 이제 이런 걸 하냐 그러면 중국은 구정 때 이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구정 한 달 전에 항상 돈을 먼저 풀어서 인민들이 구정의 자금 수요를 먼저 충당을 해요. 예. 그래서 중국은 구정이 1월에 있냐 2월에 있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돈 푸는 달이 달라요. 네. 그래서 2월에 있을 때는 1월 말 2월 초에 풀게 되고 네. 이번은 구정이 1월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초에 이걸 풀어야만이 돈의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이번 구정에 자금 수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정 무렵에는 지준율 인하가 매번 거의 있었어요? 거의. 그런 가능성이 그래요? 있고 작년에도 1월 달인가 1월 20몇일 날 지준율을 낮췄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0.5%를 낮추면 한 9,600억 위안 정도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 변수가 있냐면 1월 2일부터 거의 15일까지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런 통환체 같은 것 단기 통화 조절 수단 중에서 한 8천억 위안이 만기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시중에 그만큼 돈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한국은행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것까지 빨리 들어가면 구정 때 자금이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죠. 네.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그 지준율을 낮춰준 거죠. 그래서 이번 지준율은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이 구정을 전후로 한 이 자금 경색을 막고 그리고 1월 달에 돌아오는 8,700억 위안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으면 통화 조절 수단의 만기에 시중 자금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만기가 된다는 건
채권 원금 돌려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채권을 시중에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돈 원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돈이 풀리지 않나요? 아, 회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회수를 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이따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네.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준율 효과는 지준율 인하를 자꾸 쓰는 건 그런 개념이다. 그게 그럼 부양책이 크게 나오는 건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네요. 그래서 부양책보다가는요. 중국은 이제 금년도에 보면 중국말이 참 어려운 것이 한자가 이게 뜻이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중국말로 원젠 안정적인 경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그 말에 안정적이라는 말에 앞뒤에 붙는 접두어 접미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지만 송진한다. 그래서 이 긴축을 풀었다가 이걸 타이트하게 한다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링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어지만 이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작년의 것은 긴축한다는 얘기고 금년은 금융 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준율을 확 낮춘 것은 그런 이 단어의 변화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금년은 중국은 이 금융 긴축이 아니라 완화로 돌아선다. 이 시그널을 아주 강하게 준 겁니다. 금융 완화의 시그널을. 그렇습니다. 준 이유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0 더하기 13.5를 하면 113.5가 돼야 되는데 답은 2020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하면서 100년 뒤에 뭘 할 건지를 정했어요. 목표를. 국가의 100년 대기를 정한 거죠. 예. 그게 바로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중국은 2010년 GDP의 2배가 되는 규모의 GDP를 만들고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수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2020년에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중국의 국사책에 남는 거죠. 2010년 GDP의 2배를 만들어 2020년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10년지 대계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100년에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말로 했지만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회주의가니까 계획을 네. 세운 거죠. 2010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2010년에, 2010년에 타겟을 만든 겁니다. 현재 GDP의 더블을 2020년에 만들겠다. 그렇죠. 2010년에. 그래서 그걸 달성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100년 계획을 중국은 어떻게 달성하냐 그러면 100을 반 나누면 50, 50이 되죠. 네. 50을 10으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주석이 5년씩 5년씩 두 번에서 10년의 임기를 갖는데 중국은 100년 대계를 한 사람의 주석이 10분의 1만 달성하면 10명의 주석이 되면 100년 대계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은 이 지금까지 13차례의 5개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바로 2020년입니다. 예. 그래서 13차 5개년 계획 얘들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성장률 목표를 정해요. 지금까지 13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목표를 미달했던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2020년은 중국의 100년의 목표하고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이 3분기에 뭐 6% 성장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5% 또는 5% 밑으로 가서 경제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이 많지만 중국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2020년은 6자를 보이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고 2021년이 5자를 보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 안에 내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두 가지 100 플러스 13.5는 2020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을 해서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은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중국은 2020년에 5.9%에서 6.1% 정도의 성장을 해야
지금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 목표가 하필 GDP로 나와 있으니. 그렇죠.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국 GDP는 그냥 만들면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니까 하겠네요. 그렇게 발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방세계는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닌 오해가 좀 맞나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죠. 중국은 다 조작돼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예. 조작된 수치가 작은 경제 규모였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이 3분의 2가 된 상태에서 조작된 경제 데이터를 갖고서 경제 정책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네. 엄청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에 통계법을 바꾸면서 통계를 조작하면 엄벌에 처한다. 이제 이런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통계 수치를 조작했던 것을 다 밝히죠. 그래서 그것은 이 랴오닝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새로운 성장이 와가지고 그의 성장률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게 그 앞전에 분식한 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겠죠. 이것을 어떻게 좀 분식을 분출을 했을 건데 네. 이것 다 까벌려 가지고 숫자를 수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만 그랬으랴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성마다 약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과거에는 시진핑 이전 정권 때에는 이제 GDP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가 지방 성 지도자의 중앙 정부 진출의 인사국가의 기준이었어요. 예. 근데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그 영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웅은 바로 GDP예요. GDP의 모든 목숨을 걸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인사국가 제도를 바꾼 거죠. 어떻게? 첫 번째는 GDP가 아니라 GDP를 1% 올리면은 좋기는 하지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마이너스 1점. 네. 그리고 GDP를 높이려고 물, 공기, 토양을 환경을 오염시키면 마이너스 1점. 근데 GDP를 올리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자동으로 발생하죠. 네. 그래서 GDP를 올리려고 1점을 벌려고 이것을 액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이 나온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 중앙정부의 목표치하고 지방정부의 목표치가 거의 일치하는 쪽으로 수렴해. 과거 같으면 지방정부가 월등히 높았지만 예.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졌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 그 8년 사이에 중국의 과거 예. 이제 20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한 부분은 그런 통계의 분식들이 좀 쌓여 있으면 털고 갈 때 한 번에 크게 털고 가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짜예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매년 조금씩 털거나 그거를 중국은 어떻게 털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몇 개 성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털고 나갔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중요한 성들이 성장률을 대폭 낮춰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이제 과거에 이 바람 넣고 물 탔던 것들을 대거 이제는 그걸 배제하고 있다. 그게 그런 식의 추론이 가능하죠. 전체 GDP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그게 이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떨어지는 건 진짜 떨어져서가 아니라 과거 거 분식한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깎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장률이 이게 디크리스 하는 게 아니라 디세러레이팅 하는 거죠. 감속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절대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대적인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 가던 것이 7%, 6%, 5%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퍼캐피타 인컴 만 불대인 나라가 보면 제조업의 그 활동성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시장화되지 않았던 가격이 이것이 시장화되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내가
오이를 기르는 농부고 바로 옆에가 배추를 기르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앞집 옆집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로 김장할 때 오이하고 배추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 GDP 아무도 보면 안 되죠. GDP에 산입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김포에 마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둘 다 마트에 납품하고. 마트에 납품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GDP에, GDP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 GDP 성장률은 높아집니다. 뜨겁게 나오죠. 그렇죠. 별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40년 동안 중국의 GDP가 높았던 것 중에서는 경제의 활력이 높았던 것도 하나 있고 아, 그런 지금까지 식으로. 가격이 없었던 것이 가격으로 산입되면서 이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른 혹은 뭐 과도한 분식도 있었지만 그것이 최근 7, 8년 사이에 대폭 줄었다. 그 말은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은 떨어져 당연히 그 분식만큼이 떨어지면 떨어졌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게 최근에 나타나는 왜 중국은 8 하다가 7하고 6하고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이 그 분식을 차츰 줄여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정상적인 평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GDP가 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고용의 유발 계수가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높은 GDP에 의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낮은 성장률에도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과거처럼 무리하게 성장률을 10%로 가져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네. 중국은 나올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야 중국만한 나라가 없고 제2의 미국 될 거야 하는 분들도 꽤 많고 또 반대는 지금이 최고고 거품덩어리고 저 친구들은 이제 큰일 났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친구들 큰일 났어 하는 늘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1번은 저기다 부채덩어리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저기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갑자기 되는 이유가 예전에 출산 많이 하다가 갑자기 저출산하는 바람에 그 인구 구조가 깨지면서 그 덩어리가 나이 들면 고령화되는 거잖아요. 중국도 저거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몇십 년간 하나 이상 못 낳게 해놓은 것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까? 조금 멀리 보면 그 인구 구조는 조금 더 먼 얘기 같고 먼 고민거리 같고 그래도 부채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서 안 그래도 그거 좀 잘 사이즈 조절하고 하려고 하다가 미중 경제전쟁 터지는 바람에 그거 지금 숙제 미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괜찮나 하는 그런 걱정인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거 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죠. 맞아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죠. 그런데 예. 중국이 아직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건데 항상 뭔가 이제 위기가 터지는 건 그 전에 괜찮다가 항상 그게 이제 또 터지는 게 위기의 특성이다 보니 저거 그래도 저거 계속 극복할 수 있겠어 싶기도 하고 제가 볼 예. 때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것을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하고 같이 해석을 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에 관한 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 사이 최근 뭐 5년 10년 동안에 중국이 금융위기 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업 부채가 GDP의 155%다. 네. 그래서 매출액이 100억 하는데 은행 부채가 150 있다고 그러면 그건 회사가 아니죠. 국가도 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오해가 있냐고 그러면 그것을 중국의 기업 부채 150%를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로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GDP 기여도의 63%가 국유기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유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나면 그건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요. 쉽게 말하면 돈 찍어서라도 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을 때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부도 났잖아요. 시티뱅크 부도 났잖아요. 또 살릴 때는 살렸죠. 미국도 돈 찍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돈 찍어서 민간 기업들한테 공적 자금 집어넣어서 살렸는데 중국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제죠.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은 공적 자금 집어넣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예.
근데 중국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그냥 액션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150%의 그 부채 중에서 60%, 그래서 대략 차상 90%의 부채는 네. 이것은 국가 부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155%에서 90%를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처럼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민간 기업의 순수 부채는 65% 선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GDP 이 기업 부채가 GDP의 65%면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이에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괜찮았던 이 부도가 안 난 이유예요. 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런 부도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거는 설명하신 대로 야 그거는 뭐 국가가 돈 찍어서라도 밀어주면 되는 거지라는 설명이 충분히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 다만 그런 구조에서의 불안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식으로 국가가 죽이지 않고 계속 살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부도날 기업이 왜 존재하고 사실은 아무도 안 망하면 되는데 이 안 망한다는 거가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안 망할 걸 뻔히 알고 국가가 계획을 통해서 기업을 돌리고 있으니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만들게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혁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군살만 이렇게 있어서 뭐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비효율은 이건 뭐 돈 찍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청산을 하고 이렇게 몸집을 줄여야만 가능한 건데 미국에서 하는 일들은 평소에 그런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크레딧 크런치가 온 상태에서는 야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국가가 돈 찍어서라도 살려주자. 그리고 나서 살고 나면 다시 스파르타식 경쟁 이게 되는데 중국은 언제든지 그 계획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 이 스파르타식 경쟁이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비효율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해소가 잘 될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포인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요. 한국에서 중국 기업들 부도가 났다, 뭐 회사채가 부도 났다, 신용채가 부도 났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국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인데 2010년 이후에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서 철강이다. 네. 전 세계 철강 생산의 45%를 커버하는 중국의 철강 산업이 대대적으로 생산 캐파를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0% 정도만 줄여버리면 전 세계 수급이 맞아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가 조단위의 적자가 나는 아주 어려운 회사로 인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단위의 이익이 나는 좋은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3, 4년 사이에 신기술을 개발했냐. 신시장이 있었냐. 네. 새로운 공장을 지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그것은 중국이 이제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서방 세계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경쟁에서 자연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만 살리고 나머지 50만 톤, 100만 톤짜리는 아예 문 닫게 해라.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50만 톤, 100만 톤 뭐 이런 작은 것들은 주로 민영회사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오산 철강하고 우강하고 3천만 톤짜리, 3,500만 톤짜리를 합쳐서 6,500만 톤짜리를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50만 톤, 100만 톤짜리들을 이것을 대거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는 중국의 대형 기업하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작은 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서방 세계는 경쟁을 통해서 이걸 도태를 시키는데 얘들은 이것이 국가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정해놓고 네. 이걸 합병을 시켜서 사이즈 이펙트를 만들어버린. 그런데 전통 산업의 특징은 이것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도 경쟁력이 생기지만 사이즈만 줄여도 생기죠. 규모 그렇죠. 규모의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이게 두 배를 만들어버리면 원가가 33%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중국의 경쟁 문제.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의 모든 산업에서 CR5 집중도 네. 산업 집중도가 모든 산업에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자들을 서비스 산업으로 자꾸 이동시키면서 뭔가 그 큰 크런치 없이 잘 넘기려고 하는 듯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하다가 중미 전쟁 일어나는 바람에 잠깐 또 다시
부양책으로 바뀌고 잠깐 스톱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스톱한 건 아니고요. 이미 네. 산업이 중국이 이 제조업, 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밖에 안 돼요.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60%가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미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그 그렇죠. 부분. 그래서 이제 그것의 리스크는 분명히 이제 산업별로는 이 말씀하신 어려움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예.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의 구조 전환이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으로 이미 완전히 넘어갔다. 아직도 남아있는 과도기적인 것들은 계속적으로 부단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만한 그런 파워 있는 산업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시각이 엇갈리니까 저는 참 중간에서 실력은 없고 엇갈리는 걸 자꾸 보고는 있으니 답답은 하고 하는 건데 그 포인트에서 이걸 중국이 잘 넘길 거야라고 보시는 전 교수님의 시각과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저렇게 국가가 끌어왔으면 부작용이 쌓여서 한 번은 폭발하지 이른바 중진국 감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건 뭘 보고 안 보고 내지는 뭐를 좀 과대평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까? 것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이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자본주의하고 같은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깊이 들여다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은행들이 500여 개 이상이 이게 부도 위험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거의 13%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것이 뭐 메이저 언론에 이제 대문짝막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유튜브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게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은행의 18%가 13%가 문 닫으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중국은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보는 건데 중국의 대출 구조를 보면 중국의 4대, 5대 국유은행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커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제 은행들이 한 25%를 커버하고 그리고 중소형 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은행이 한 25%를 커버를 하는데 지금 그 25%의 중소형 은행 중에서 13%인 이제 5천 개 중에서 대략 한 580여 개가 부도가 났다는 게 아니고 네.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은행들은 우리가 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로 기준으로 보면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런데 네. 우리도 서울에 부산에 상호저축은행들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25%에서 13%가 완전히 부도 난다고 치면 대략 3.6%예요. 네. 그럼 전체 100 중에서 3.6%가 부도 난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오냐.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500몇 개가 이게 부도 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을 정확하게 안 보니까 상호저축은행들의 수준의 은행들. 그리고 최근에 바오샹은행이라든지 한 3개 은행이 그런 형태의 부도가 나서 뱅크런이 생겼는데 네. 그럼 이것을 청산을 했냐. 그러면 이제 예금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중국은 바오샹은행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공상은행이 인수를 해서 그것을 관리에 들어간 거죠. 나머지 두 개는 우리도 예전에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들을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은행 인수를 했죠. 사회주의니까 뱅크런 컨트롤이 잘 될 거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 그리고 중국의 은행이라는 것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류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 만한 문제예요? 인구 문제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령화율이 높을까요? 중국이 높을까요? 미국이 높을까요? 일본이 높을까요? Currently? 지금요? 그렇죠. 지금은 일본이 제일 높겠죠. 높고 미국, 한국 예. 그다음번에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좀 그러니까. 늦게 맞을 매죠. 예. 그렇죠. 그럼 예.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어떻게 됐냐. 똑같은 고령화인데 그럼 벌써 끝나야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은 이미 40년 동안 애를 하나 낳았는데도 네.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한국은 월등히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한 사람 얘기를 하면 팩트 파인딩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리바이벌을 한다는 거죠.
먹건 모든 이슈들이 다 우리나라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계속 헛발질하고 실수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터지냐 그러면 이게 중국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중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이게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팩트 파인딩 안 된 상태에서 대안을 들고 들어가면 네.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오르는 것도 중국에서는 큰 변수이거나 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중국인들 뭐 고생스럽다는 얘기 정도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은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요.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예요. 네. 돼지가 은행을 털어요. 은행 금고로 털어버리는 거죠. 그 은행 강도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CPI 구성 요소는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항목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이게 체감 물가하고 일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은 엔겔계수가 이게 60% 70%를 갖기 때문에 CPI의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34%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육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보면 한 18에서 한 20% 정도가 돼지고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돼지가 우리 아프리카 열병이 이게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한 4억 3천만 마리 정도 돼지를 기르는데 그 중에서 한 1억 3천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이 사이에 돼지고기의 물가가 많이 올랐죠. 110% 올랐어요. 그래서 요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중국의 CPI가 4.5%까지 갔거든요. 큰 변수는 아닙니까? 그냥 뭐. 그래서 은행 예금 1.5%인데 CPI가 4.5면 그건 가만 앉아 가지고 3.5%를 손해 보는 일이죠. 그래서 예. 은행에서 예금이 인출을 해서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돼지는 이게 그 임신 기간이 한 115일 정도, 이 젖 먹이는 기간이 한 30일, 뭐 발정 기간 7일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50일이면 네. 그것이 새끼 돼지가 다시 이제 그 어미 돼지가 다시 새끼를 낳는 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면 이것이 커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물가는 지금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한 그 CPI의 가중치의 요 오류로 인한 급등으로 보면 안 되고 코어 CPI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뺀 나머지 지표를 봐야 나머지 된다. 지표를 보면 1.5%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안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고 지금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루머로는 이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그 유럽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갔다가 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러시아에 그 육류들을 수입하다가 거기서 같이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 부작용이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영향을 보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쭉 지난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의 경과와 영향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 자꾸 들여다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기, 경제 특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잖아요. 중국이 으쌰으쌰 하면 또 우리도 같이 크는 거고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보시나 특히 우리 그 코스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중국이 어떤 변수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중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돌 맞는다. 그 2020년 한국 상황은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미중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중의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전쟁을 했을 때 무역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미국도 네. 줄어들었고 중국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중국의 최대 규모로 수출을 하는 나라고 그 수출 상품의 특징이 80% 이상이 중간재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맨 먼저 주문을 줄이는데 주문을 줄이는 게 원자재 주문부터 줄이죠. 거기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는데 미국은 수출이 플러스예요. 중국도 전체 수출은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0.1%인가 뭐 0. 몇 프로예요. 네. 1%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수출이 10%나 줄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싸움은 미국하고 중국이 했는데 코피는 한국이 터지는 것은 한국이 내재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약점, 중간재 수출 플러스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요것이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자금의 수급인데요. 지금 중국이 미중의 무역전쟁 와중에서 지금 13차 협상에서 우리는 이제 1단계 합의 포커스를 하지만 합의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두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안 됐다면 13차 협상은 안 됐을 겁니다. 뭐예요 그게? 첫 번째는 환율 조작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많이 그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네. 만약에 중국이 거부했다고 하면 이번 1단계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환율 조작 이제 앞으로 안 할 거고 중국이.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해야 되는 것을 거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이 또 코피 터질 일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세계 3대 지수 FTSE, MSCI, S&P 다우전수의 3대 세계 지수에 중국이 다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게 물하고 돈은 이제 다른데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돈은 반대예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성장률이 낮은 데서 성장률이 높은 데로 예.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을 못 따라간 지가 벌써 9년째예요. 2011년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갔다고. 그러면 자금의 속성은 세계 평균을 못하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나라로 돈을 빼가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변수가 생겼냐 그러면 바로 중국이 지금까지 문을 닫아놨던 시장이 드디어 MSCI, FTSE, S&P 다우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인이 가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이 에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가만 앉아서 이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유 없이는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실물하고 금융에서 두 가지 다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파냐고 그러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진 놈 옆에 있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네. 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금융에서 그런 대외 개방 안에서 세계 지수 편입이 이것이 한국에서 자금 유출을 이것을 유도해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건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열 텐데 계속 우리 구멍 나겠네요.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죠. 중국이 조금만 문 열더라도 이건 금액이 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국에서는 뭐 중국 위기설, 뭐 금융위기, 경제위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작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 중국이 그 외국인이 순매수한 게 한 60조 가까이 되고요. 네. 후생강통 개통한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이 순매수한 게 17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위기다, 뭐 이게 금융위기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중국의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는 똑똑한 돈은 작년 6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중국 비중을 높였다는 거죠. 뭐 중국 스마트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패시브 자금들도 다 자연스럽게 지수 조정되면서 옮겨갔겠네요. 자동으로 가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 설득력이 있으셔서 걱정되네요. 일본에 네. 그 1985년 이후에 그 미국하고 일본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수 6000 때 니케이가 3800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엔고가 엔다카가 이게 53%나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한국이 환율 1,100원이 550원 되면 네. 우리 수출 기업들 뭐 주가 엉망되죠. 네네.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
니케이가 폭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죠. 돈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자산을 올려놓는 건데 지금 저는 그때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 이후에 와다나베 분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돈 빌려서 전 세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중에서는 실물 경기가 이것이 배가 한번 가라앉으면 그것을 건져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는 가라앉는 시간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시간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해서 이제 갔으면 좋겠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그렇게 쉽게 가기 어렵다는 거고 그런 방법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잘난 사람하고 연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터졌다. 그래서 중국 가서 뭐 사기 당했고 무슨 뭐 이게 당했고 그래서 문 닫고 왔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금융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 뒤통수 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살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대주주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7%예요. 네. 그러면 이게 57%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7%를 가진 우리 국내에는 43%밖에 갖지 않는 이것은 비자발적 다국적 기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70년대 미국이 개발해서 85년까지 잘 장사하다가 일본한테 넘겨줬고 85년 이후에 우리가 95년 한 10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넘겼다 그렇게 애통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 85년에 산업을 다 넘겼지만 남기고 투자했다. 85년부터 일본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서 떼돈을 먼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오퍼레이션 해본 15년의 경험에다가 일본에 투자해서 돈 먹었고 일본하고 미국은 자기네가 오퍼레이션 해본 20년의 경험에다가 10년, 20년의 투자 경험을 한국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떼돈을 먹어요. 그래서 삼성이 10조 이익을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5조 7천억은 외국인 몫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은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2월 31일 날 이익 얼마 났냐고 보고 그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 제조업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의 8대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하나를 빼놓고는 지금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답은 결국은 돈을 일하게 하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잘 나가는 게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친 중국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중국의 전통산업, 중국에서 1등하는 산업은요. 중국은 지금 전통산업에서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이에요. 어떤 아이템에서든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은 네. 그것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 주주들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아직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에 투자했던 돈 주인들은 이제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그 돈을 한국의 경쟁사인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라는 어드바이스 같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게 페어 트레이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통신회사가 있고 중국의 통신회사가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한국이 뭐 주식시장은 영원한 성장산업도 영원한 사장산업도 없어요. 이게 많이 빠지면 그건 뭐 싼 거고 많이 올라가면 비싸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국은 중국을 다른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핸드폰으로 주식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게 네. 1300 종목이나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신을 예를 들어서 10%를 넣는다고 하면 SK텔레콤이나 KT를 넣을래? 아니면 차이나 모바일하고 차이나 유니콤을 넣을래? 네. 이것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포트폴리오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오버밸류 돼 있으면 팔고 한국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이게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트리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알겠어요. 자본은 그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 전통 산업에서 고용된 분들의 일자리는 좀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늘어나는 소득, 늘어나는 발전의 그 과실을 따먹는 서비스업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산업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네. 인당 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상교대 3시프트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미국이 일본이 상교대 산업이 있냐는 거예요. 철광화학 조선기계 이게 30년 전에 20년 전에 다 해외로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퍼캐피터 인컴이 3만 2천 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전통산업을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미국도 일본도 못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전제는 제가 볼 때는 로봇과 AI가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공장 빼가지고 독일로 공장을 갖고 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스마트 공장을 했다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전통산업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미 차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려면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 영향에서 AI하고 로봇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 제조업에 들어가면 한국의 전통 제조업은 바로 살아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최근 3년간의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이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중국은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세요? 전 소장님은 대표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중국의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겉만 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 나라 사실 저게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긴 해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많죠. 중국은요. 그 망할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성할 이유도 찾으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사람 기술 돈이 이것이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그중에서 지금 사람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문제들이 저는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체제나 시스템은 저것이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서방 세계는 고통의 양이 크면요. 고통의 양이 크면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의 목숨 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를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는 고통의 인내력으로 봐야 돼요. 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중국도 그 기업들이 최근 40년 동안 민간 기업의 바이탈리티가 아까 이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중국 경제로 활력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하는 건데 거기서 저는 지배구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다른 식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1세대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60년생 이 베이비붐 세대들 대거 은퇴를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놓고 보면 농담이 되겠지만 아버지보다도 못한 아들 이제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애기를 3명, 2명, 5명 뭐 이렇게 낳기 때문에 네. 5 중에서 제일 똑똑한 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고 3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명을 그게 1번이 아니고 3번이더라도 고를 수가 있죠. 예. 선택의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최근 40년 동안에 한 명의 애기만 낳기 때문에 예. 선택의 폭이 없어요. 오. 아버지가 만든 세계적인 기업일지라도 예. 이것이 아들이 또는 딸이 아버지보다 못한 이런 이제 액션을 해버리면 뭐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40년의 바이탈리티는 결국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승계 이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봤던 많은 화려한 기업들이 경영구조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화려한 기업들은 공기업 말고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공기업은 뭐 그냥 가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우리가 경제가 저렇게 화려하게 갔던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중국의 시가총액의 최대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이 탄젠트나 아리바바나 네. 뭐 징동이나 바이두나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참 그러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물려받을까? 알리바바는 마윈의 아들이 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해야 되겠죠. 상속을.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스무드하게 이제 그 보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새로운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사회 제도라든지. 저는 그 생각도 못 해본 생각이네요. 정말. 알리바바는 마윈이 나이가 많이 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든지 미국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자손들의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자리를 줘서 네. 그냥 월급 타게끔만 하고 경영에 관여를 못하게 하는. 그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중국 정부는 있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게 가장 유용한 거라고 생각할까 싶네요. 그래서 그것은 뭐 중국 공산당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지금 이것은 아직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떤 것이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되냐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겠죠. 되게 그런 기업들은 그때그때 순발력 있는 판단력이 중요한 거라서 그거를 아들 딸한테 넘기면 그게 잘 될까? 특히 우리나라 재벌만 하더라도 제조업 위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경영하든 아들이 경영하든 그게 뭐 큰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대외 변수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냥 저냥 넘어왔을 텐데 그런 서비스 기업들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그 중국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측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렇겠네요. 거기에 굉장한 경영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한참 남은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3000대 부호들의 평균 나이가 56세예요. 앞으로 10년 정도가 되면은 네. 다 영향을 받게 되죠. 대거 은퇴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10년 안에 그런 고민들을 시도들은 있겠네요. 정말 그러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이만을 이제 황태자로 키운 나라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식 리스크. 네. 이게 이제 그 자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중국이 4억 명의 과도한 인구를 줄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했지만 네. 그것의 후유증이 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그보다 더 심한 경영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로 기결될 수가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네, 올해 중국에서 일어날 일들 중에 제일 이것 좀 하나 지켜볼 만합니다 하는 변수가 혹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는 혹시 빠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로 봐서는 뭐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니 사회 시스템이 하는 것은 그것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제 돈을 버냐, 우리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취할 거냐는데. 이게 중국의 정책을 아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이 많이 개최가 돼요. 네. 근데 중국은 아주 미치는 것이 모든 회의의 결과가 전부 이게 서술문으로 나와요. 숫자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서술문만 나와서 이게 정책인데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웃기는 것은 중국은 발표 전문이 몇 개 글자에 따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도가 달라요. 아, 중요한 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몇 번 반복이 되었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나중에 정책으로 보면 차이가 나요. 중요도가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이 자본시장에 관한 언급을 놓고 보면 뭐 글자 수로 보면 10자, 20자, 30자. 네. 이랬는데 지금 경제공작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작년에 거의 한 15% 가까운 가장 많은 97자가 커멘트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비중이 거의 한 70% 가까이 작년에 네. 그 정도 길게 언급이 됐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최근 10년간 보지 못했던 캐피탈 마켓에 대한 이 변화가 있다는 걸 미로 짐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요한 이 경제 정책 회의에서 저 우리로 치면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국어로 기술 창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테크놀로지 이 이노베이션 이런 말들이
중국 공식 문서에 대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재미난 것은 최근에 중국이 중국의 그 테크놀로지 보드라든지 네. 창업반이라든지 우리 같은 코스닥 같은 이런 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상장의 조건을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관사가 오케이하면 바로 상장시킬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그 테크놀로지 스탁에 대한 투자의 대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게 중국의 정책을 읽어보면 나타나는 이 변화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1년 반 사이에 중국에서 가장 핫한 이제 이 투자 대상이 소위 말하는 백주 마오타이라든지 이런 먹고 마시는 것들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주가 상승률이 100% 160%씩 올라갔는데 네. 아마 금년에 중국의 정책을 놓고 보면 작년은 내수 쪽에 포커싱을 했지만 금년은 보면 기술 혁신 쪽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금년에는 소위 말하는 테크놀로지 스탁, 테크 스탁에 대한 이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다. 투자 대상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뭐 중국은 철저하게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나온 중국의 이 내년도 전망을 하는 많은 정책들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뚜렷이 보이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캐피탈 마켓 플러스 그 테크. 테크 쪽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중국 주식 걱정하는 분들은 시장이 커질 때 증자도 많이 하니까 자금 수요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는 커도 주주들은 별 재미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걱정들을 우리의 과거를 빗대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테크놀로지는 그런 투자 수요나 이런 게 좀 적으면서도 레버리지가 되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꾸 중국의 위기론 무슨 이제 원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예. 중국 GDP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주식시장 갖고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한국의 최대 맹점이 뭐냐면 산업하고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EPS 다일루션을 넘어서는 기업을 셀렉션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의 원론만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커싱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젠 좀 접어두고 중국의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를 네. 이거를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후션강통 종목이 우리가 1300 종목 가까이 돼요. 한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근데 그중에서 주가 상승률 상위 400등 하는 주식에 주가 상승률이 27%예요.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골라내냐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2020년, 2021년 중국이 캐피탈 마켓에서 개방을 하고 정부 증시를 부양할 때 그래서 물 들어올 때 이제 우리도 같이 그물을 치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절절히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국 인더스트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컴퍼니에 들어가면 더 이제 깜깜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많은 그 IB들이 그 중국의 인더스트리나 컴퍼니에 대한 리서치를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됐죠. 맞아요. 사실은 뭐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좀 멋있게 보이려면 저기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딱 닫아놓으면 마음 편하긴 한데 항상 투자의 기회 손실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중국 전문가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 딱 세 번 가보면은 이제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경 상해 심천 가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30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몰라진다면서요? 잘 모르는 거죠. 예.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3년을 살아보면 중국은 우리가 함부로 이겼다거나 이길 수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 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을 딱 세 번 가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대로 과연 믿으면 되냐. 그래서 한국에 많은 이제 그 개인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놓고 보면 이제 팩트를 그냥 중국을 이기고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극중의 전제는 지중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서 어떻게 이 저걸 모르는데 저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방법은 첫 번째는 이 중국을 이기려면 첫 번째 중국어가 돼야 된다. 중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중국 보고서를 보냐는 거죠. 중국의 정책을. 네. 예.
그다음에 중국어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국의 10년은 중국의 지금 1년인 것 같아요. 변화폭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런 중국을 지속적으로 팔로우라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5년 전에 가본 중국 그걸 갖고서 지금 얘기를 하면 도대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 중국에 관한 이제 공부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재들이 많아야 돼요. 그거 없이 중국에서는 중국을 잘 모르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건 터진다 무조건. 그런데 그것이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 쪽에서도 중국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IB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중국 인재들을 키우는 데 조금 소홀하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산업구조나 금융구조를 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을 한국의 산업을 얘기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맞이 중국 특집이 돼버렸네요.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사실은 뭐 중국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한 시간 레슨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모신 김에 이런저런 거 좀 여쭤봤네요. 중국에 대해서는 참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다 신기하게 바라볼 만큼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의 특성이 아주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와 창의라고 하는 게 같이 버무려져 있는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되면 다들 저렇게 하겠다 싶은데 어떤 게 불안 요소일까도 항상 느껴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요. 그러다 보면 전병서 소장님께서 오늘 걱정하신 별 근거 없는 과도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투자 시장에서도 부상할 거니 관심 있게 봐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뉘앙스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닫아놓은 시장 안에서 온실에서 키워지는 기업들이라 괜찮을까요? 이런 또 걱정들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자는 이제 그것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네. 그 닫아놓은 시장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강구한다는 거죠. 그 시장 자체가 14억 이제 핸드폰 가입자 수가 15억 6천만 대예요. 지금 중국이 근데 미국에 3억 2천, 일본에 한 1억 3천, 유럽이 한 6억. 이것보다도 더 큰 시장이 저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닫아놓은 그 시장 자체에서 거기서 경쟁력만 가져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우리 관점으로 한국의 5천만이 닫힌 시장에서 3년을 못 버티는 이 마켓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30배가 되는 시장 한국에서 3년 버틴다고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는 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쯤 모시면 이야기 보따리 또 한번 나올까요? 한 봄에 한번 더 모실게요. 그러시죠. 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은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또 차곡차곡 저희 앱이나 혹은 뭐 팟빵의 게시판들이나 등등 올려주시면 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또 저희가 들려보겠습니다. 예. 전 소장님 말씀 잘 보고 중국 시장 공부 많이 할게요. 중국어 공부 어떻게 하죠? 아 정말.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